5월 산속 저수지입니다. 논병아리가 번식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꾀꼬리 소리도 들립니다. 벚고기 소리도 들리네요. 논병아리 겨울 깃털 모습입니다. 저수지 상류에 갈대가 보이네요. 번식하기 좋은 곳 같습니다. 오, 둥지가 보입니다. 벌써 둥지를 지었네요. 여름 깃슬한 어미 모습입니다. 한 마리는 둥지를 다듬고 있습니다. 물풀을 모아서 둥지를 높이는군요. 알을 낳은 건지는 알 수 없네요. 아마 둥지 모양으로 봐서 알을 덮어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둥지를 나가는 걸 보니 교대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한 마리가 둥지로 들어옵니다. 이는 가까이서 나무를 베는군요.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달아납니다. 그 바람에 알을 덮지도 않고 나갔군요. 아, 알을 낳았네요. 불알한 어미가 얼른 돌아옵니다. 허겁지겁 알을 덮습니다. 천적으로 뱀도 있고 까마귀도 있습니다. 초여름 저수지에는 물에도 뱀이 자주 나타납니다. 논병아리는 호수, 강, 하구 등에서 살아가는 물새입니다. 크기는 26cm 정도이고 한 곳에서 늘 살아가는 트새이지요. 논병아리는 벌어진 발가락 사이에 나뭇잎처럼 난 물갈퀴가 있어서 헤엄을 잘 칩니다. 빼어난 수영 실력으로 잠수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답니다. 논병아리의 몸통은 위쪽은 어두운 갈색을 띠고 배 부분은 흰색입니다. 암수 색깔이 같아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겨울과 여름에 깃의 색깔이 바뀌고 여름이면 뺨과 뿌리 사이에 흰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꼭 먹던 아이스크림을 흘린 것 같기도 하고 아프리카 토인이 입술을 두툼히 그린 것 같기도 합니다. 번식철의 논병아리는 까르르 하는 소리를 내지요. 4에서 5월 저수지 여기저기서 논병아리가 짝을 찾는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논병아리 암수는 서로 유혹하기 위해 여러가지 구애 동작을 펼치지요. 짝을 매연펴면 둥지를 짓는데 물 가장자리에서 1-2m 정도 떨어진 갈대나 물풀이 자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가에 드러놓은 풀잎이나 물풀 줄기를 물고 와서 암수가 서로 도와서 둥지를 짓지요.
완성된 둥지는 물에 떠 있습니다. 둥지가 떠내려가지 않게 아래를 물풀로 잘 고정해 줘요. 짝짓기가 끝나면 논병아리는 단번에 3개에서 8개 정도 알을 낳습니다. 논병아리 부부는 알을 품을 때도 번갈아 가며 품어요. 알을 품은 지 20여일이 지나면 알을 깨고 새끼가 태어납니다. 특이하게도 논병아리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업고 다니며 먹이를 먹이고 헤엄치는 법도 가르칩니다. 논병아리가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려고 3년 동안 저수지를 찾아 관찰했지요. 그렇지만 저수지에서 논병아리를 관찰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는 낚시꾼이 알 다섯 개를 모조리 훔쳐 가버리는 바람에 허무하게 끝이 났지요. 그 다음 해에 같은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논병아리들이 번식을 앞당겨서 하는 바람에 때를 놓쳐버렸어요. 일찍 간 새끼 두 마리는 벌써 부쩍 커버려서 어미가 새끼를 업고 다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드디어 올해 좀 더 마땅한 번식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깊은 산 속에 있는 작은 저수지였어요. 낚시꾼이 잘 오지 않아서 참 아늑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둥지를 나갔던 어미가 돌아왔어요. 논병아리는 둥지를 떠날 때는 알이 보이지 않게 물풀로 꼭꼭 덮어둡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천적들한테 들키면 큰일 나니까요. 둥지로 올라온 어미가 알을 덮은 풀잎을 걷어냈습니다. 아, 벌써 4개나 나왔어요. 와, 올해는 어미가 새끼를 업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다음날 다시 찾아갔더니 알이 한 개가 더 늘어서 다섯 개가 되었어요. 이야, 다섯 개 모두 태어나면 대단하겠는걸 하고 가슴이 부풀었답니다. 그러다 위장막 안에서 날짜를 짚어보았습니다. 설레던 마음은 그만 걱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알을 품고 있던 어미가 갑자기 알을 덮고는 급히 둥지를 떠납니다. 무슨 일일까요?